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야간 경마 2주차로 접어든 금요 경마였습니다. 오늘 뭐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 하나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한 방이 없었습니다. 적중이 뭐 한 6개 나왔는데요. 아, 좀 제대로 한 방 꽂아드린 게 없어가지고 별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제주 1경주 1번 9번 복승식 4.2배 쌍승식이 뒤집혀가지고 13.5배였고요. 제주 3경주가 첫 번째 A급 승부였는데 이 5번 신조를 노리면서 역상복으로 한방 때렸는데 신조가 역시나 대가리로 들어왔는데 8번 아라미소가 선행 버티면서 대길이 됐죠. 7.9배짜리 그래도 쌍승식 배당은 좀 괜찮았습니다. 바로 연타로 제주 4경주 5번 2번이었죠. 5번 2번 원더풀 선양을 놓고 때렸습니다. 7번 마 우당대목이란 마필이 대가리 팔렸죠. 자, 우리 달러박스 5번 마 원더풀 선양 인기 3위였어요. 대가리 놓고 5번 2번 14.1배 제주가 연타로 3경주, 4경주, 그 다음에 5경주도 또 A급 승부로 들어갔는데 5번, 8번 배당이 아쉽게 이 몇 배예요? 20.9배짜리네. 20.9배 3복승은 30.7배가 나왔습니다. 낭만블루까지 5번, 1번으로 들어왔으면 좀 더 배당이 좀 컸었는데 5번, 8번, 1번 20.9배 3복승 30.7배 거기에 부산 4경주가 11번 Just Be Happy를 놓고 4번 황우장사 27.9배 3복승은 9번 이게 뭡니까? 세븐퀸이 들어와가지고 27.9배 쌍승식 배당, 삼복승 배당이 똑같이 나왔어요. 27.9배로 복승식은 14.5배였고요. 부산 6경주 메인이 이것도 제가 야 4번 행복 하나만이 딱 걸려가지고 역상복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좀 주력을 때리고 이 5번 아델 로사리오를 바쳤는데 아델 로사리오가 선행으로 그냥 버텨버립니다. 준배당 들어왔었죠. 6.6배 쌍식이 10.9배 자 오늘 이렇게 적중이 있었고요. 아쉬운 경주가 오늘 상당히 많았어요. 부산 4경주 메인도 아나짜리 4번 헬로운 파티를 달러박스로 놓고 가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참나 그냥 4번, 11번 완짱으로 때렸으면 여러분들께 상한가 드리는 거를 이 11번 황우머니를 좀 제가 의심을 하는 경주였기 때문에 씩씩하게 뺐는데 고놈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부산 2경주도 1-3착이었고 부산 3경주도 또 1-3착 5번, 9번, 7번 3복승만 그냥 한 39배 나왔고 아무튼 뭐 그냥저냥 막 잡배당들만 들어와가지고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 토요 경마 오늘은 좀 묵직한 배당 한구라 할 수 있는 배당으로 좀 찾아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과천 357텐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요. 두 개씩 과천 7경주, 10경주, 제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있는데, 특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이 더 부족하죠. 제가 그래서 예상 방송도 좀 끝나자마자 빨리 올리는데요. 자,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배당으로 한번 노립니다.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에 안화짜리들 한 두어 마리 중배당 한 20배, 30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마 강풍마입니다. 강풍마. 자, 뭐 직전 경주는 나인이글 킹고 태양 상대들이 좀 셌어요. 뛴 만큼 그냥 3착이었어요. 대끼리로 팔리고 3착이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1번마 강풍마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요번에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 경합이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다 때려잡는, 자, 1번마 강풍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대끼리 맞거니 이 4번마 오스틴 리더입니다. 역시나 문세영이가 또 탔는데요. 자, 문세영의 과인기가 좀 실렸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습니다. 앞에 선행을 갔는데 다른 놈들이 좀 잡아줬어요. 경합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번 경주는 선행 경합할 놈들이 많습니다. 얘는 선행 못 가면 이러고 핫바지처럼 다 자빠집니다. 자, 요번 경주 선행이 좀 힘들 것 같고, 편하게 가더라도 편하게 못갈것 같고요. 또 하나 준대끼리 갈 놈이 이게 3번만 나올 태양이죠. 그런데 얘는 여기는 지금 나타나질 않았는데, 골마겸기가 좀 있었습니다. 골마겸기가 좀 있어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죠. 5월 14일, 6월 14일, 7월 14일 두 달이 넘었는데, 자, 얘 3번, 4번 얘네들이 지금 깜빡이 준 깜빡이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래서,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배당으로 한번 때리는데요. 자, 1번마 강풍마는 인정을 하는데, 자, 요 3번마 나홀대왕, 4번마 오스틴 리더, 얘네들 둘이 대끼리 준대끼리 나눠 갖고 있죠. 둘 중에 한 놈만 받쳐놓고, 한 놈은 자르고 갑니다. 자르고, 조철이 노리는 놈이 오리지널 원단 백판짜리 하나. 백판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한 30, 40배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중배당짜리 하나. 요렇게 두 방을 노리는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인데요. 요거 첫 번째 경주부터, 찍어먹기 한방 걸리면 하루가 푸근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삼경주 신중하게 제가 현장에서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오경주죠. 오경주. 자, 혼합 4군 1600입니다.
레이팅 50점까지 열리는 혼합 4군 경주인데, 자, 요것도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1번만 문학 어플리트. 이 어플리트 시리즈가 기본 가닥지들이 다 있죠. 그 직전 경주도 김동수 기수가 뭐 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셌어요. 썬드래곤, 시크릿 플레이, 마의웨이 이런 애들이 잘 뛰고 센 놈들이었기 때문에 자 문학 어플리트가 낄 자리가 없었다. 인기 5위 팔리고 4차겠는데 자 요번 경주는 별다른 놈들 만났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 자 김동수 기수가 이번 경주는 복수전에 나선다. 자 1번 문학 어플리트를 놓고요. 후차권에 한 4마리, 5마리 정도 팔리고요. 그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배팅이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두 번째 A급 10장 자, 1번 문학 어플리트는 대가리다 정옥이네 10조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한 문학 어플리트 직전보다 훨씬 약한 상대를 만났다 1번 문학 어플리트를 놓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자 1번 문학 어플리트를 놓고 들어가는 두 번째 A급 요건 제대로 한방 또 걸렸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좀 꺾고 가야 되는데 자 3번 킹에이스 4번 크레이지러브 5번 더트서퍼 9번 옥천최강 뭐 6번 불의 여왕까지 뭐 요정도 마필들이죠 일단 이 중에서 하나 좀 꺾고 한 마리 정도는 좀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꺾어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이 4번마 크레이지 러브가 이동화 기수와 탔고 선행 출하이 간다 해서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이동화 기수의 크레이지 러브 9번 옥천 최광 10번 피어나다 얘네들이 외곽에서 아마 휘리릭 감고 날라올 겁니다.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4번 크레이지 러브는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 찍어 먹기. 자, 5경주. 1번 문학 어플리트는 왔고요. 불안한 인기마 4번 크레이지 러브 선행 가기 힘들다.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번 또 갖다 찍어 먹겠습니다. 아나짜리 배당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찍어 먹기 승부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짭짤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하고 10경주인데요. 자, 7경주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죠. 농림부 장간배. 자, 장거리 2000m 경주로 열립니다. 자, 이제 또 대상 경주 한 방. 대가리 상금이 3억 8,500입니다. 오랜만에 장거리고요. 제대로 붙었어요. 그레이드 2. 그레이드 2 경주인데 잘 나가는 놈들 다 나왔죠. 지난번에 깜짝 배당을 냈던 김혜성 기수의 글로벌리트 이 코리안 더비에서 날라 들어왔죠. 안쪽 게이트 파고 들어오면서 야 다시 3번 게이트예요. 쇠복 있죠. 그 다음에 2착을 차지했던 9번 나올 스나이퍼 11번이죠. 11번 나올 스나이퍼
얘네 두 마리가 아마 현장에 가면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주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 준우승을 했던 요 두 마필이 대길이로 가고 있는데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7경주 농림부 장간배죠. 농림부 장간배 대상경주입니다. 농림부 장간배 이거는요 두 말 않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 더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던 3번 글로벌 히트, 11번 나올 스나이퍼, 3번 11번 두 놈이 지금 부산놈 하나 서울놈 하나 한 마리씩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두 놈이 다 풀어질 수도 있겠다. 자, 요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코리안 더비에서는 얘네들은 1800이었죠. 자, 김혜성 기수가 직전 경주 최적의 전개를 펼쳐요. 1번 게이트에서. 자, 또다시 그렇게 최적 전개가 이루어지겠느냐. 11번 나올 스나이퍼는 직전 경주 껍데기 벗겼죠. 쥐어 짰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요번 경주요. 무조건 얘는 쌍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2000m에서는 얘가 대가리다. 쌍승시까지 노린다. 조철에 딸라빡 찬 놈. 농림부 장관배 우승. 요번엔 이놈이다. 자, 요놈 놓고요. 물론 3번 글로벌 히트, 11번 나올 스나이퍼 가져가지만 얘네 두 마리가 다 부러지면서 나오는 고배당도 가져갑니다. 얘는 배당이 나오는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구멍수를 좀 넓혀가도 상관이 없겠어요. 아무튼 농림부 장관배, 농림부 장관배 대가리 상금 3억 8,500만 원짜리 대상 경주는 조철한테 딱 걸렸다. 자, 요거는 따끈한 중배당으로 멋지게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같이 응원들 한번 하시자고요. 조철의 달러박스. 우리 문자 받으시는 분들, ARS 음성 들으시는 분들, 조철이 한번 씩씩한 마법, 멋진 마법 한번 보낼 테니까 시원하게 한번 한구라 하십시다. 7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가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1등급에 2300, 오랜만에. 야, 뭐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라이브 할 때 우리 유저님 한 분이 2300m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좀 2300을 만든 게 아닌가.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의 잔소리를 한번 듣고 2300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는 요번 경주도 역시 달러박스로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9번마 정문사이가 선행을 때리고 11번 치프인디가 올라오고. 자, 그림은 그렇습니다. 얘가 선행 가고 얘가 추입오고 해서 9번 11번이 멋지게
깜빡이로 갑니다. 깜빡이. 깜빡이로 가는데 다섯 글자로 줄입니다.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자, 요 다섯 글자면 여러분들 뭐를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9번, 11번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9번마 정문 사이가 편하게 선행을 가려면 안쪽에 3번 와일드리 로맨틀릭, 4번 러블리 케이 이런 마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걔네들을 편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11번마 치프 인디는 나올 때마다 아직도 인기마예요. 인기 1위, 인기 2위. 저는 다 뛰었다고 봅니다. 이제 5살을 먹었는데 아주 약한 편성에 아주 약한 편성에 가서 어부지리 취입 정도나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세력으로 이제 하향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세영이가 단물 다 빨아먹고 코털이 최범현이가 타는데 좀열좀 받겠죠. 뭐 열받으면 어떻게 할수 없지. 지가 세영이보다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열심히 못했으니까. 이럴 때 치프인디 갖고 한번 땅 때리고 들어오면 범현이가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코털이, 조철이 이뻐하는 기수고 응원하는 기수인데, 뭐 이뻐하는 거하고 마번하고는 별개죠. 이번에 11번 치프인디는 대깨리로 팔리는 치프인디는 영 메리트가 없는 경주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300이라는 경주거리를 잘 계산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파이널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때리러 가야죠. 상한가. 9번 정문 사이 11번 치프인디 9번 11번 너나 많이 사세요. 9번, 11번, 대끼리 맞건 아웃이고. 자, 조철이 노리는 짱짱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쌍승치까지 노릴 만한,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이 9번, 11번, 뭐, 잘해야 받쳐가는 마번들입니다. 지금 싱싱한 놈들 둘이 뭉쳐갖고 때리고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배당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해놓고 9번, 11번은 기본 마번까지만 봐주는 마번으로 가서 배당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10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 달러박스로 한번 때리고 들어갈 거니까요. 아마 배당이 글쎄요 한 10, 뭐큰 배당은 아닙니다. 한 15배, 20배, 한요 정도 되는 배당 조철이 주력으로 한방 시야를 바를 예정이니까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죠. 2경주, 4경주, 6경주. 오늘 제주 경마에서도 받치기밖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주력으로 한방 상한가들을 좀 때려내야죠. 경마는 모름지기 주력이 들어와야 돈이 되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3만 원이고요. 이틀 5만 원입니다. 이 방송 끝나면 주무시기 전에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또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새벽에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전환은 하지 마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운영자가 다 알아서 확인 문자들 보내드립니다. 좀 하루 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 하단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내일 이깁니다. 항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경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또 한 방 때립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8번마 강한 파워라는 마필인데요. 자, 김용섭 기수가 이례적으로 데뷔전부터 대가리 밀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쌍승식이 짭짤한 배당에 나왔었는데요. 데뷔전에서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끈끈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명색이 그래도 승군전이고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늘었어요. 800에서 900으로 늘었어. 기실 따지고 보면 800m 그것도 비 오는 주로 해서 1분 06초라는 기록은 결코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다른 마패들이 섰다는 얘기죠. 자, 8번마 강한 파워.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뛰어봐야 한다. 승군전 맞은 놈. 주력 마건으로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 놈의 앞서가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마리를 놓고 자, 8번마 강한 파워에 일단 한 방 조지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8번 강한 파워가 부러지는 마번도 대비를 하면서 자, 요거는 배당으로 챙겨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이경주 오전장에 제일 먼저 승부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제주 첫 번째 승부 달러박스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분명히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이 요번에는 딱 걸려들은 요번에는 승부 타임이 들어가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8번 강한 파워에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완짱 주력으로 때리겠습니다. 이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4경주와 6경주 4경주와 6경주 제주만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 마필들이 펼치는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3번마 꿈얼음이죠. 6번이 아닙니다. 이거 3번. 이게 넘버가 잘못됐네요. 자, 3번마 꿈얼음에 붙여갖고 예측권 20장입니다. 계속 오늘 달러박스 경주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경주는 대가리를 좀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가리다. 여기까지는 2연타 때리고 직전에 전전에 대가리 팔리고 3차 직전에 대가리 팔리고 4차 경마 팬들도 많이 패주겠죠. 한 번 더 패죽여봐라. 한 번 더. 자, 3번마 꿈얼음이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사실
상대 마필들이 잘 뛰는 마필들이었잖아요. 오늘 전농미르도 또 들어왔고. 질놈들한테 졌다. 3번 막 꿈얼음이 이번이야말로 우승 찬스를 걸렸다. 걸렸고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옥석을 가려가지고 3번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3번 꿈얼음 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만약에 여기서 부러지면 싸다고 한데 때림과 동시에 이제 이 마필은 영원히 버립니다. 자, 3번 꿈얼음을 놓고요. 메인으로 들어갈 때는 뭔가 자신이 있겠죠. 배팅에 메리트가 있고. 이런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를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얼마나 많이 꺾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 그랬죠. 뻘갱이도 막 덜덜덜덜덜덜하게 마번 달고 들어가면 먹고도 돈이 안 되죠. 거꾸놈도 시원하게 싹 잡아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답게 3번 꿈얼음을 놓고 막고 압축해가지고요.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찍어먹기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4경주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는 거 조철이하고 같이 먹자고요. 한 배타고 조철이 혼자 먹게 만들지 말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세요. 요 한구로 할게요.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자, 최대 승부처로 제주 6경주를 잡았는데요. 3등급 경주입니다. 3등급에 1110m 레이팅 이번에는 80까지인데 이거 대가리가 지진이 나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뭐 PDF보다 인기도 분포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3등급 게임.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가리 박 터진다 그랬죠? 이건 아마 20장도 필요 없을 거예요. 배당이 좋아서. 예측권 10장이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1번 마 광해 왕자부터요. 10번 마 달의 전사까지. 오랜만에 전두수가 입상 가능한 그런 경주 편성이 짜여졌어요. 자, 이런 경주는 커피 한잔 먹고 쉬어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승부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쉬어가야죠. 그쵸? 자, 요번 경주는 조철이 요놈이 인기 1위가 팔리겠다 싶었는데 인기 분포도가 이래요. 이거 횡재 만났죠, 횡재. 횡재다. 왜냐? 여기는 뭐 판때기가 이러니까 당연히 달러 박스로 여러분들께 명명을 해드리는 건데 원래는 제가 이 육경주는요 찍어 먹기로 갈라 그랬어요. 찍어 먹기로. 그만큼 대가리가 있다라고 보였던 경주인데 배당판이 이 모양으로 팔리고 나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메인으로 가야지. 자, 두 번째 메인. 뭐 적중으로 답을 드려야죠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요거 걱정 마십시오. 딴놈 몰라도 요 놈은 꽂았다. 최대 맥스 때리고 바치기 네 구멍까지면은 요거는 적중으로 거의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고요. 이런 경주에서 999 배당 안 터집니다. 이런 경주일수록 999가 안 나와요. 딱 좋은 게한 20배에서
40배 요 정도. 요 정도 맞거니 주력 한방 걸려야 한구라 상황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육경주. 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라박스. 자신 있게 한번 또 제주경마. 4경주에 이어서 육경주도 메인 승부로 한번 지질 테니까. 네, 여러분들 돈들 많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는 토요경마 예상 느낌도 좋고, 내일 무조건 꼭 이길 테니까 응원들도 좀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57-10 제주 246. 메인 승부는 과천 7경주 10경주 제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퇴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